안녕하세요. 투어스의 신유입니다. 저의 매력 포인트는 바로! 어? 바로? 뭐야? 뭐야 뭐야? 저는 무대에서 네모가 있지만 평소에는 네모가 있습니다. 네모가 있습니다. 아, 네. 실패! 실패! 괜찮아! 괜찮아! 아니요, 봐봐요. 아니요. 이번에 틀리면은 큰일 납니다. 자. 신유는 니규. 안녕하세요. 투어스의 맏형 신유입니다. 저의 매력 포인트는 바로 부분. 저는 무대에서 네모가 있지만 평소에는 네모하고 허당끼가 있습니다. 자, 뭔가 느낌이 온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영재. 영재. 저는 무대에서 카리스마 있지만 평소에는 소심하고 허당끼가 있습니다. 정답 아닙니다. 네. 어떻게 들려고 그러세요? 안 돼. 한 시간짜리예요. 힌트. 힌트를 드릴게요. 과연 멤버들은 우리 신유 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알아볼게요. 지우는 무뚝뚝해 보이지만 누구보다 스윗하고 귀요미가 있는 모습. 아, 매력적이다. 경민 씨가 평상시에는 과묵하지만 가끔씩 빵빵 터뜨리는 유머로서. 그리고 한진 씨는 투어스에서 가장 성숙하고 꼼꼼한 형. 자, 우리 도훈 씨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역시 리더. 영재는 든든한 맏형 리더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영재가 제일 짧게 썼네요. 네네네. 네. 이건 타이틀곡보다 짧아요, 글자가. 네. 자, 일단은 그 도훈 씨에게 여쭤볼게요. 어떻게 평소에도 이런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네, 많은 것 같아요. 고민하는 자, 지금 생각 뱉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뭔가 장난칠 때도 그냥 장난칠 분위기에만 치고 뭔가 되게 엄숙한 분위기 때는 되게 지금 같은 분위기? 네. 무게감을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죠. 어떻게요? 저울을 대고 유 씨의 말에 무게감이 몇 킬로그램이나 나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고 하시네요. 저는 진짜 가볍거든요. 네네네. 거의 그러면... 제 지금 쉐이크 이즈 몽테스크로 와키스크로 와킹 바디 바디 그 제로잖아. 제로네. 제로 슈가야. 제로 슈가. 토크에 무게가 없단 말이야. 얘들아 조금만 집중하자. 됐어? 100g? 진짜 100g이 올라갔어요. 우와. 네. 한번 더 줘볼게요. 얘들아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아이고. 지금 막 높아졌어. 1kg 1kg. 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더 열심히 하란 말이야. 화이팅 넘치게. 야, 이게 저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 역시지. 예쁜데. 와, 어떡해. 그러면 여기서 좀 멤버들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초성 가능합니까? 자, 카리스마. 오, 리얼? 누가 봐도 카리스마인데 아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 아, 아니에요? 자, 일단 밑에도 오픈합니다. 야, 이게 뭐야? 이게 정답! 뭐야? 정답! 도훈! 무대에서는 카리스마 있지만 평소에는 엉뚱하고 허당끼가 있습니다. 맞는 것 같다. 이야! 저희가 저 분명히 예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개해 주시죠! 정답은? 정답은? 카리스마! 카리스마 있지! 평소에는? 평소에는 엉뚱하고. 정답입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도훈도. 예!